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뭐 중국이 억지 불임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하고 많은 영토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다고 영토 분쟁을 하는 건 중국하고 베트남 간의 양자 관계예요. 양자 간의 두 나라 간의 문제지 미국은 제3자입니다. 단지 미국이 하는 거는 뭐 항해 자유 우려하고 군함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할 때는 미국이 당사자가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인 게 뭐냐면 1951년에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거든요. 우리나라 한미동맹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붙으면은 미군이 개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CNN이고 뉴욕타임스고 모든 외신에 야,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너무나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플래시 포인트,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보면 딱 세 개의 암초예요. 이게 사진을 잘 보시면은 제일 우쪽에 스카보로 암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칸 토마스 암초고 세 번째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사비나 암초인데 이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중국으로부터 엄청 700마일 이상 멀리 떨어져 있고 필리핀으로부터는 한 60, 70마일밖에 안 되는 거고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차이나가 필리핀하고 씩씩대면서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서쪽 바다, 쉽게 말하면 세칸 토마스 암초하고 스카보로 암초, 사비나 암초에서 지금 필리핀하고 차이나가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필리핀이 1951년 방위협 조약의 근거를 두고 미국한테 붙다가 나면 미국 구축함이 그 사비나 암초나 세칸 토마스 암초에 있는 필리핀의 해양초소나 해경이 가는 보급선을 호위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리핀 해경하고 중국 해경하고 갈등이었는데 이게 한 단계 격상되었고 만약에 미 해군이 개입하면은 이건 잘못하면은 남중국해 해전, 남중국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방 빵 중국을 매긴 게 필리핀이에요. 세칸 토마스 암초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의 모래톱이에요. 암초 저기에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왜냐면 1999년에 시에라 마드레라 호라고 2차 대전 때 쓰던 꼬물 전함을 저 세칸 토마스 암초에 다 가라앉혀 놓고 저기다가 필리핀 해양초소를 맺는 거예요. 저 필리핀 젊은이들 보세요. 한 열몇 명의 필리핀 해병대가 저 해안초소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이제 차이나가 씩씩대는 겁니다. 저거 왜 우리 바다인데 너 왜 해양초소 맹기느냐? 그렇고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시핑 만날 때 시에라 마드레호 철거하라고 아각된 거 빨리 철거하라고 막 겁주고 약속하니까 마르코스 주니어가 야 저거 우리 바다 왜 저게 필리핀 바다예요. 국제법상으로. 그리고 또 필리핀이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해갖고 국제상설재판소가 저거는 필리핀 땅이고 필리핀 암초다. 중국이 저렇게 저거를 영유권을 주는 거 불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베이징이라고 싹 무시하고 저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양초소를 맹기려면 문제는 이제 이 군인들한테 먹을 거 뭐 이런 거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필리핀 해경 보급선이 가면은 뭐 중국 해경선이 나서 저거 물대포 쏘고 뭐 보급차단하고 난리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지난 7월 달에는 뭐 이 해경선이 도끼 휘둘러갖고 필리핀 선원 부상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도 뭐 중국 어선이 도끼 휘둘리고 우리 해경선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칸 토마스에 7월부터 그 난리쳤는데 요게 점점 확산돼갖고 요게 세칸 토마스보다 필리핀 쪽으로 50마일도 안쪽에 있는 사비나 암초도 이제 자기 거라고 씩씩대면서 지금 중국도 날리는 겁니다. 요거는 정확히 말하면 필리핀으로 해안으로부터 86마일을 떨어져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중국으로부터 무려 745마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비나 암초에 필리핀이 75년 쓸 수 있는 또 천연가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올 봄에 페레사 마그바 노아레는 필리핀 해경선을 이 사비나 암초에 그냥 정박시켜갖고 상주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해경선 한 척도 두 척을 상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이 난리친 거죠. 난리친 야, 너 이 정박하면 이건 준상륙이다. 지난번에 세칸 토마스식으로 이제 해상 초소를 매길 수가 있다고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그 세칸 토마스의 과로를 되풀이지 않겠다고 베이징이 시시거리면서 7월 달에요. 전 세계 해경선 중에서 제일 큰 영어로 몬스터 들어가요. 괴물 해경선인 CCG-5901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제 배는 12,000톤이에요. 저 옆에는 조그만 필리핀 배는 그래도 일본에서 구입하고 최신 경비자인데 저거는 2,300톤이에요. 다섯 배나 큰 배하고 둘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필립 그 사미나 암초 옆에 둘이 씩씩대면서 서로.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이 뭐 이 사비나 저 해경선에 가는 보급 물자를 가는 건 물대포스 오고 뭐 이렇게 뭐 방해하고 베이징은 나가라는 거죠. 아까 말한 필리핀 해경선 누가 사비나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아 뭐 마닐라는 절대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의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거는 야 우리 중국 해역에 들어오는 필리핀 해경선이 뭐 이게 이제 사비나 이쪽을 짓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해경선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니까 우리 중국 해경선이 건축을 매죠. 어떤 통제권을 행사하려는데 거부하니까 우리가 물대포 쏘고 당파 행위면 들이받는 겁니다. 백길이 들어받는 거고 본격적인 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대방의 선박을 밀어내는 어떤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신에 보면 이게 하이스테이크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이징의 생각은 저 사비나 암초에 있는 저 해경선, 필리핀 해경선 두 척에 대한 보급을 차단하면 베이징이 그러면 결국은 저 해경선이 철수하면은 아까 이게 중국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한 몬스터 해경선 하도 그거 모질라고 최근에는 40척 저거 보십시오. 벌떼같이 40척이 사비나 암초 옆으로 갔어요. 지금까지는 해경선만 갔는데 요번에는 인민해방 정식 군함이 세 척이 가고 중국에는 또 무장으로 한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어요. 저 민병대 배 31척의 벌떼같이 가서 지금 이 사비나 암초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국무성이 중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필리핀을 서포트하고 EU도 똑같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파파로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전쟁으로 가는 단계예요. 지금 차이나가 교묘하게 사비나 암초하고 세칸 토마스 암초에서 그레이존 택틱스를 쓰고 있다. 이 그레이존 택틱스는 뭐냐? 회색 지대 전략을 쓰고 있다. 파파로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지금 1951년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external armed attack. 외부에서 무장한 공격이 있으면은 미군이 개입을 하는데 types of assault. 영어로 말하면 assault가 뭐 이렇게 뭐 공격 행위 약간 아래 단계 공격 행위로서 물대포 쏘고 블록 봉쇄하고 당파 밀어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게 잘못돼 갖고 만약에 이렇게 뭐 당파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 한쪽이 쏘고 한쪽이 뭐 가라앉고 그러면 이거는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이게 남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이제 같이 공동 기자 설명을 하는 필리핀의 사령관은 파파로 사령관 때 아직 우리 필리핀 혼자 힘으로 중국 해경이나 무슨 뭐 무장 해상 민병대 해군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이 중국이 너무 집요하게 저 물자 보급을 막으면은 세칸 토마스 암초에 있는 그 해상 포스트에 이 필리핀 군인들이 굶어 죽는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다르게 굉장히 단호합니다. 전임 대통령은 왔다 갔다 했어요. 베이징 사이에 뭐 백신 주면 고맙다고 뭐 고항나고 뭐 자기 영토 지키는 데는 의지가 약했는데 마르코스 주니어는 다르더라고요. 저 스카보로 암초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스카보로 암초도 필리핀하고 차이나하고 영토 분쟁을 막 빡세게 하다가 2012년에 차이나가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이 어영부영하고 미국이 어영부영한 사이에
2010년에 2017년에 후닥적 저렇게 해상 군사 기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비나 암초도 필리핀이 조그만 경계를 놓치면 걔네들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후닥닥 세멘트 초발려갖고 해상 기지 맹기는 거예요. 필리핀 바로 코앞에. 제가 봐도 이제 너무 어불성설인 게 지난 5월에 중국 정부가 뭐라 했냐. 필리핀 어민이나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 야, 뭐, 세간 토마스 암초나 뭐, 스카보로 암초, 사비나 암초 근처로 필리핀 어민들 못 오게 해. 이게 못 오게 하면 이게 쫓아내고 잘못하면 체포하고 구금하겠어.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저 필리핀 시민들, 어민들 난리 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자기 앞바다에서 고기 잡아왔는데 가부작이 진짜 중국 애들이 나타나더니 저기다 뭐 이렇게 군사기지 짓고 해경선 배치하고 자기도 고기 못 잡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신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암초 있잖아요. 모래자 저희가 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마닐라하고 베이징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갈수록 중국이 압박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필리핀이 정부가 발표한 바는 지난주에 중국 선박 203척이 필리핀 서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163척보다 25%가 증가한 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바다에 일해줘서 벌떼 작전에 들어오는데 해상 민병대 선박이 165척, 중국 해경 선박이 24척, 해군 선박이 12척. 해군 인민해방군 해군 선박도 12척으로 팡 늘어난 거예요. 해군 선박도 막 군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쪽에. 그러면서 그 중에 71척이 사비나 암초 쪽으로 이제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먹으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국제전망의 결론은 지금 베이징은 이 필리핀 서부해역 세칸 토마스 암초, 사비나 암초를 장악할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강하잖아요. 선박수는 미국보다 많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의지도 있으니까 중국은 뭐 영토 팽창주의가 근데 이제 중국이 약간 갸우뚱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필리핀이나 서방세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국하고 EU가 다 비난했잖아요. 특히 워싱턴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보고 반응을 보고 있는데 워싱턴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격 행위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대포 쏘다가 당파, 당파는 이게 백길이 부득해서 밀어내기로 하는데 이 밀어내기는 8월 달에 처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19일 날 첫 번째 밀어내기로 꽝 부딪혔는데 8월 달에만 4번 꽝 부딪히는 밀어내기라는 게 점점 공개 강도를 높이고 처음에는 중국의 해경선만 나타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중국의 군함 또 해상 민병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진 보면 이제 물대포도 한쪽이 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포위해서 막 쏘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부 외국의 전문가는 야, 미국이 전 남중국해 즉각적인 강력한 반응을 못할 거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 전쟁 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핸드오버 방관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거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번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가만있지 않고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당파 작전이 있잖아요. 이게 백길이 부대 밀어내기 작전.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저거 아차하면 그냥 전쟁으로 갑니다. 해전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제 중국이 계속 강하게 나오면은 필리핀이 미군한테, 미 해군한테 부탁하면 미국 구축함이 필리핀의 보급선을 호위해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진에 보신 뭐 한 2,300척의 중국 군함 민병대 해경선이 벌떼처럼 막으면 진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밀어내기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뭐 고의적이든 본의 아니든 꽝 부닥칠 수가 있고 충돌하면은 상대방이 한쪽이든지 상대방이라는 게 뭐 중국 측이든지 미국 측이든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희망의 마음 펄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냥 우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해안에서 연평해전이 있잖아요. 우리 참수료가 가라앉은 게 저게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북한 해군하고 교전수칙 때문에 우리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멀쩡하게. 그 당시 교전수칙이 뭐냐면 북한 배가 넘어오면은 첫 번째 경고해라. 마이크로 물러가세요. 물러가세요. 두 번째 기동
시위해라.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야 오지 말라고 기동 수행하고 세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사단 기동 밀어내게 하려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배로 밀어내게 하고 지금 아까 당파 작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경고 사격하고 그래도 만들어 주면 조준해서 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런 교전 수칙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런 바보같이 대응하다가는 북한 해군이 쏠라고 마음먹으면 그냥 우리 해군이 당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게 지금 이 사비나오에서 이렇게 밀어내기 저 당파하다는 건 위험한 군사적인 모험이고 저게 잘못하면 남중국해의 해전 무력 충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